또 헷갈리는 딸기의 종류? 딸기의 품종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종류가 매우 많은 거 알고 있어? 단단한 정도와 달콤한 거, 상큼함의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 죽형, 금실, 메리퀸, 장이, 만년설, 킹스베리, 서량, 골든벨, 육부, 비타베리, 아리앙 등이 있어. 야생종까지 따지면 더욱 많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우리나라의 품종은 전국적으로 일본 딸기를 교배한 서량이라는 품종이 많이 재배된다고 해. 서량 외에는 매양, 금실, 죽향 등 다른 품종들도 재배한다고 하니 취향에 맞게 딸기를 먹으면 좋겠지? 딸기는 왜 이렇게 사랑받는 걸까? 딸기 라떼, 딸기 주스, 딸기 티라미수, 딸기 생크림 케이크 등 디저트로 아낌없이 활용되고 있는 딸기. 호텔, 카페, 베이커리, 뷔페 등 딸기 디저트가 왕창 출시되는 봄이면 SNS에 딸기 디저트 인증샷이 왕창 올라오는 거 본 적 있지? 그런데 도대체 딸기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일단 딸기는 특유의 단맛과 상큼함, 부드러움이 잘 어우러져 크림치즈나 생크림처럼 어떤 크림과도 잘 어울리고 초콜릿도 잘 어울려서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때 이벤트 상품으로 출시하는 경우도 많아. 훈련병들을 고문하는 딸기? 딸기가 논산 육군 훈련소에 있는 많은 훈련병들을 고문한다고 하는데 왜인 줄 알아? 바로 딸기의 달콤한 냄새 때문이라고 하는데 논산시는 시의 마스코트가 딸기일 정도로 딸기를 많이 재배하고 더군다나 딸기 시험장도 있어서 훈련병들이 외부로 행군을 하다 보면 딸기밭을 보고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나타냈다고. 혹시 주변에 훈련병이 있으면 연애할 때 딸기를 준비해서 가보는 건 어때? 딸기 제철은 언제? 요즘 딸기는 노지 재배가 적합한 일부 지역을 빼면 거의 시설 재배로 교체한다고 해. 요즘은 또 고설 재배라고 해서 흙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배양액으로 수경 재배도 한다는데, 본래 딸기의 제철은 6월인데 시설 재배 시기가 빨라지면서 이제는 점점 겨울 식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해. 딸기가 겨울 과일이 된 이유는 딸기가 대부분 시설로 재배돼서 계절에 타지 않게 된 이유로는 재배 농가들이 경쟁 과일이 적은 겨울 시장을 집중 공략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딸기는 저온성 식물이어서 고온다습한 6월 이후 여름에는 시설 온도를 맞춰주기가 부담되는 부분도 있다고 해. 반대로 겨울에는 한반도 기후 특성상 일조량이 많아 강도가 최대로 올라가고 병충해가 없어서 관수와 보온만 잘 관리해주면 딸기 키우기가 수월하다고 볼 수 있어. 딸기 씨는 왜 밖에 있나? 딸기는 흔히 우리가 먹는 붉은 부분은 꽃의 한 부분이 과육으로 자라난 거라고 해. 그래서 딸기의 진짜 열매는 과육 부분이 아니라 겉에 있는 깨알처럼 생긴 거지. 비슷한 경우로는 꽃이 열매처럼 자란 무화과를 생각하면 돼. 그래서 대부분의 씨앗은 널리 퍼뜨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희귀화된 형태로 진화한 거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